까지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오늘의 읽을 차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읽기.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란을 떠나 다른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은 그곳이 어디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란을 떠나 다른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그곳이 어디인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봐요. 어여, 하란이 떠나라.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그곳이 어디인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좋네요. 사라는 아이를 갖기에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너의 손자리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어떻게요? 아내 아브라함은 궁금했어요. 그 아내는 살이 아이 이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이아몬드 어쩔까요? 성경 문학을 찾았습니다. 신신. 아브라함이 궁금하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요. 정답. 아디로 가르쳐주지 않았죠? 어? 어?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거라. 그리하면 네 민족의 수가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많게 될 것이다. 너의 민족을 통해 온 세계가 축복받을 것이다. 나를 믿으라.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거라. 그리면 내 민족이 수가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많이 될 것이다. 너의 민족을 통해 세계가 축복받을 것이다. 나를 믿으라. 그는 사라와 그의 조카 롯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사라가 그가 조카 롯과 그의 가진 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을 마침내 가나안에서 땅으로 들어갔어요.
점수가 땡땡땡보다 더 많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별이죠? 맞습니다. 이 아줌마가 물어볼까요? 그가 세겜 땅에 이르러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의 세겜이 땅을 이르러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게 이 땅이 너와 너가 자손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둘러보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것을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제단을 쌓은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돌보아주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재단을 쌓아 수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감사했어요. 여기가 끝이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단이 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감사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활동을 해볼게요. 만드는 거지? 왜 하나님 맞췄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또 이야기를 또 읽어드릴게요. 왜 하나님 맞지? 왜 안 되지? 읽어드릴게요. 읽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그 아들과 많은 자손들을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그 아들은 자신들 중에 이 세상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 아내는 사라가 아이 갖기는 너무 나이가 많았지요. 20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가 100살,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되새겨 주셨어요. 사라는 아기를 낳을 것이다. 20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가 100살이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약속이 되게 주셨어요. 사라는 아기 낳을 것이다. 그들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너무도 기뻐서 크게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어. 그녀가 말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그가 웃었다라는 뜻인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 그들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너무 기뻐서 크게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어. 그녀가 말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 이름을 그가 웃었다라는 뜻으로 이삭이라고 지었지요. 안 눌러주지?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제물로 바치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혼란스러웠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삭이 소년이 됐을 때 하나님은 는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삭이 모는 산으로 데려가 제물로 바치거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혼란스러웠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에 신뢰했어요. 이삭은 나무를 치고 아브라함은 칼과 횃불을 들고 산을 올랐어요.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대답했죠. 이삭은 나무를 짓고 아브라함은 칼과 횃불을 들고 산을 올랐어요. 제물로 바칠 양은 아직 있어요? 이삭이 물었어요. 하나님께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대답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단 위에 나무를 쌓고 이삭을 묶어 그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가 칼을 들어 이삭을 내려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천사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담 위에 나무를 쌓고 이삭이 묶어 위로 그의 위로 올렸어요. 그가 칼이 들어 이삭이 내려치자 그 순간 아브라함아, 천사가 다급히 그를 불렀어요. 멈춰라.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천사가 외쳤어요.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걸 아신단다. 저 수풀 속을 보거라. 저기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보이지? 그 양을 제물로 대신 바치거라. 먼저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천사가 외쳤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걸 아신단다. 저 숯불의 속에 보거라. 저기 숯불에 뿔이 걸린 순양이 보이지? 그 양의 제물로 대신 바치거라. 이 순양이 있네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그 양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이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양이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그곳에 곧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이름이 지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나요? 예, 정답 맞췄어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